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6년 9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6, 7, 8, 9, 10, 1, 2, 3 벌써 8년 차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약 1.5세대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해먹고 있는데요. 세월이 참 빠르다 맞죠? 제가 그때 시작했을 때가 22였는데 지금 벌써 29살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눈 감듯 뜨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난 유튜브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보실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는 목적성이 필요합니다. 다들 유튜브 하니까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 같은 생각으로 시작하기에는 이미 유튜브라는 시장이 많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2018년쯤에 붐이 한번 일었죠. 아, 유튜브 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다들 회사 접고 유튜브나 해볼까 같은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뚜렷한 목적성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유튜브로 내 사업장 홍보를 열심히 할 거야, 혹은 내 작업물을 열심히 올릴 거야, 혹은 뭐 제품을 리뷰할 거야 같은 목적성이 없이는 롱런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뭐 하는 채널인지 알 수가 없죠. 하다못해 뭐 브이로그로 올리는 채널이야 같은 목적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채널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틱톡이나 내가 뭐 페이스북에서 조금 유명하다 같은 분들도 유튜브에서 이거 하면 좋아하겠다 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하면 롱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볼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야 되죠. 뭐 즐거움이라던가 정보라던가 감동이라는 그 메시지를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힐링 유튜버라면 힐링이라는 감정을, IT 유튜버라면 IT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주는 그 정보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이것과 연계해서 IT 유튜버로서 성장했다면 갑자기 브이로그를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과 검색은 타겟이 누구인가가 1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맞춰서 내 영상을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 채널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제가 현재는 지금 20만 명의 구독자를 쌓았긴 했지만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할 때도 있었겠죠?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카메라를 좋아하는 20대에서 30대까지 남성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 30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널에 시청자분들이 오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그 채널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카메라 채널이니까 카메라 정보를 보러 와야지, 이 채널은 커플 채널이니까 이 채널에는 꽁냥꽁냥 거리는 걸 보러 와야지 같은. 왜? 왜 웃어? 꽁냥꽁냥. 내 바람 미안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결국 여러분들의 채널이 연예인이 아닌 이상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채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타이타닉은 어떻게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바다와 배에서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문장으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 채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카메라 채널. 수족이 많이 달리면 안 돼요. 브이로그도 하지만 카메라도 좋아하면서 캠핑도 가면서 따뜻하고 귀엽고 먹방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면은 뭐 하는 채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그냥 막 올려요. 그러면은 이거 사진 좋아하는 분이다 라는 것만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커플 사진인지 뭐 인물 사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로 내 유튜브 채널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들 하는 거 안 해야지. 물론 이게 내가 예술가거나 작가라면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만의 세계를 다른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유튜브 시장에서는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유튜브 시장은 파이를 나눠먹는 시장이 아니라 같이 윈윈하고 같이 크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캐논 R6 마크2 리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티마테가 R6 마크2 리뷰를 했으니까 보러 가야지 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R6 마크2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색창에다가 R6 마크2를 치겠죠. 그렇다면 제 영상이 위에 있지만 제 영상을 보고 아래에 계신 분들도 보고
밑에 있는 것도 보고 다른 분들 것도 보겠죠.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으면은 그건 표절이죠. 하지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는 절대 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죽음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는 거는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뭐 챌린지 같은 거 혹은 트렌드 같은 거를 꼭 반영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트렌드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 침체기, 그리고 뭐 코로나가 종식이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 콘텐츠에 연관시키거나 혹은 옛날로 돌아가자면 뭐 아무 노래 챌린지도 사실 지쿠가 만들었지만 다른 분들은 다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다 같이 크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나도 한번 참여하여서 그 챌린지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내 채널이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썸네일은 광고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썸네일을 보고 들어옵니다. 내 채널에 있는 영상이 내용이 어떤지 모르고 썸네일과 제목을 눌러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 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썸네일과 제목이 별로라면 영상이 선택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 채널은 묻히게 되겠죠. 맞죠? 내가 보여. 내가 보이는지 몰랐어. 보이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는 광고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광고하면 또 뭐죠? 3P죠. 비스트, 베이비, 뷰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썸네일에 있거나 누군가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썸네일과 제목이라면 여러분들의 채널에 유입이 많을 겁니다. 만약 내가 광고를 전공했거나 광고 기획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성장세가 더 빠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콘텐츠의 퀄리티겠죠.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8년차로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내용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에 생각이 날 때 한번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볼까? 로 시작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채널을 하고 싶고 이런 채널은 누군가 보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보는 사람들의 니즈를 맞춰서 내 채널의 내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할 수 있으면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